친구 관계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없다. 아, 근데 제 친구도 생각함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띵충이라고 그런 영화에 나온 배우하고 너무 닮으신 것 같아요.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우와. 우와. 지병이 드신 거 아니야? 어, 지금 무릎에 들었어요? 단쌤. 단쌤 안 가? 단쌤. 단쌤. 오, 단쌤. 단쌤 뭐해? 단쌤, 준비됐죠? 끝까지요. 안녕, 넷플릭스. 안녕하세요, 감독 이재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 정다은의 박보영입니다. 동고윤 역을 맡은 똥꼬 연우진입니다. 유찬을 연기한 장동윤입니다. 수세음을 맡고 있는 이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출근이네요, 첫 출근. 어, 첫 출근에 만났죠, 우리. 내과에서 오는 쌤이라며. 우리 이상희 씨가 진짜 간호사잖아요. 맞아. 간호사를 하셨었잖아요,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상희 씨가 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건 완전 천상 간호사였었어요. 취재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정말 작은 그 골이나 후크만 있어도 자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막 경첩부터 시작해서 뭐 몇 미리 이하 병원에마다 다르지만 몇 미리 이하의 볼펜은 가지고 다닐 수가 없고 네네. 끈 있는 신발 그러니까 저런 작은 끈으로도 자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신발 끈 없는 걸로 잘 신고 왔네. 네. 여기서도 나오죠. 샤워기 같은 것도 거의 벽에 막 붙어 있고 네. 샤워기도 다 매립돼 있는 써야 된다고. 근데 지금 봐도 참 세트가 너무 예뻐요. 헌팅할 때요. 어떤 병원에 산부인과 병동을 갔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나무 소재의 소파들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아 요즘 병원은 이렇게 꾸며놓으면 환자분들한테도 되게 좋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는 이런 정신병동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저희가 만들었죠. 여러분 간호사복 같은 경우도 실제로 착안을 많이 하셨나요? 성모병원 간호사분들도 스크럽스라 그러잖아요. 저 수술복 같은 거. 와인 색깔 옷을 입으시더라고요. 저도 저런 색 옷을 좀 입었으면 좋겠는데. 아, 수쌤은 관리직이시기도 하고 행정 업무도 많이 네. 하시니까. 그리고 또 지금보다 등치가 있어서 약간 저... 만두집 사장님 같은 느낌. 왜? 아니, 누나? 내가 보기엔 멋있었는데. 그랬어요? 완전 아니, 우리가 봤을 땐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아침을 만들어드려요. 동윤 씨는 저 세트 와봤어? 예, 많이는 안 갔는데 언제 왔었어요? 이제 약 타러 갈 때나 그 진료 받을 때 보호병동 안에는 포스터 촬영할 때 들어와봤어요. 아, 예. 그때만 들어와봤을 거예요. 아, 보호병동 안에는? 네. 이게 천장으로 뚫려 있잖아요. 네네. 내부하고 이렇게 햇빛도 들어오고 눈, 비도 다 내릴 수 있고 이런 세트들이 보호병동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밖으로 나가실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런 세트를 좀 만들게 됐죠. 지하에 있는 세트였잖아요. 그런데도 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외부가 에이, 맞아. 진짜 아, 맞아. 지하 같지가 않았었죠. 맞아, 맞아. 따뜻한 느낌도 많이 받고 진짜 공간이 좀 확실히 힘이 있었어. 세트가 네. 주는 힘이 있었어. 네. 고윤쌤도 같은 공간이에요. 저는 이제 그 언저리 옆에 살짝 이제 조그만한 이렇게 성문외과 그게 있었는데 나름 거기가 나의 어떤 보금자리였어요. 근데 간호사 선생님들 세트 촬영 없을 때 거기 네네. 많이 가 있었어요. 네네. 그 내과 맞아. 병동 안에. 아 그러세요? 성문외과. 다은이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았어서 이 친구가 그 성장을 해나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 변화에 가는 과정에 칭찬 일기를 쓰잖아요. 그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다은이가 성장해 갈 때 제 개인적으로도 똑같이 성장을 좀 해 나갔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이렇게 촬영장에 이렇게 세트에 있다가 좀 뭐가 더 이렇게 친해지고 싶어서 혹은 말 걸고 싶어서 이렇게 박보영 배우를 이렇게 찾아서 다녔어요. 아무도 안 보이는 저 구석에 환자가 앉는 의자에서 이렇게 다리를 주무르면서 아이고 하고 있는데 정다은이랑 정말 정다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말 걸지 말아야겠다 해서 쓱 지나가면서 그냥 뭔가 이렇게 무언의 위로를 그냥 이렇게 박수를 건네고 그랬는데 스테이션에 진짜 많이 오시는구나. 환자분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계속 오셔서 노티를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와서
배가 아프고 뭐 어디가 어떻게 됐고 누가 누구랑 지금 얘기하고 뭐 이런 모든 진짜 조그만한 것들을 하고 인계할 때 우리 엄마도 나를 이만큼 모를 것 같은데 라고 할 정도로 세세하게 인수인계를 해주시더라고요. 누가 요즘에 누구랑 얘기를 하는지. 정신과는 차팅이지. 차팅이지, 맞아. 병원의 협조를 얻어서 저도 병동에 처음에는 그냥 참관만 했었는데 상담할 때 한번 들어와 보라고 그래서 저도 들어갔어요. 이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저를 보시더니 기생충이라고 그런 영화에 나온 배우하고 너무 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거 얘기하기가 그래서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알아보신 것 같죠? 알아보셨을 것 같아. 아, 저 분장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저기 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손가락 분장한 겁니다. 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마디마디를 다 꺾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따가도 보여드릴 건데 실제로 제가 손가락을 정말 잘 꺾습니다. 아, 난 그래서 저 손이 진짜 분장을 한 것 치고는 너무 자유로워서. 약간의 CG 도움을 좀 받기도 했었고요. 근데 저게 분장하려면 1시간 이상 걸리죠. 네네. 심하 양손 다음은 2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꺾으면은 이게 훼손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경 쓰면서 연기해야 되니까 참 고생 많이 했죠. 애드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동작들이었어요. 이게 NG가 나면 다시 처음부터 분장을 해야 되고 수정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거든요. 둘이 케미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동윤이하고도 케미가 좋지만 저거가 원래는 약간 대본을 조금 더 수정했어요. 작가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우진 씨랑 그 실제 의사분들 진료하시는 동영상 주고받으면서 동구현 선생님께서 더 실제에 가깝고 재미나게 자 일단 엉덩이를 손으로 좀 만질게요. 좀 차갑거나 방금 보니까 쟤를 좀 덜 짜신 거 아니야? 너무 조금 짜는 거 같은데 좀 많이 짜야 되게 조금 짜가지고 그래 좀 아니야 다 숨을 내쉬시고 저렇게 해야지 잘 들어가 저런 거 되게 저런 것들이 애들 있으면 괜찮아요 이완이 돼야지만 이렇게 좀 편안하게 환자 고통이 적을 수가 있고 그렇지 고통을 적게 해줘야 네. 되니까 동고윤 캐릭터는 진짜 똥꼬쌤 똥꼬쌤이었었죠? 아니 맨날 상희 언니가 상희 누나가 계속 그렇게 그 똥꼬 어디 갔어? 우리 이제 그걸 보면 아시겠지만 왜 동고윤 선생님이 학문외과를 선택하게 됐는지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네. 사실 학문외과랑 정신과랑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맞아요. 환자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병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치질 수술을 했었어요. 네. 정말 부끄러. 그러니까 부끄럽잖아. 아니 코멘터리니까. 네. 그때 학문외과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면 입술에 치장하고 입술을 바르면서 왜 학문 안 아끼세요? 그러더라고. 정말 중요한 말이었어. 왜 안 아끼냐고. 맞아요. 맞아요. 보호해줘야 된다. 맞아요. 정말 좋은 말이었어. 지루 연료하는 모습이 잠깐 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의 디테일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집에서 저도 좀 이렇게 다음 쌤만큼이나 좀 연습을 사실 했는데 그 연습할 상대가 사실은 좀 마땅치 않아서 집에 있는 인형을 눕혀놓고 나름의 어떤 이렇게 모션 이렇게 연습을 좀 했었죠. 집에 인형이 있어요? 네. 보기한테 이렇게 인형 되게 많아요. 섬세한. 네. 그럼 인형도 그 같은 부위를 근데 뭐 사자부터 뭐 기린 사슴 다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진료를 좀 봐드렸던 네. 캐릭터 외적으로 뭐 헤어스타일 우리 사실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맞아요. 어? 그래요? 헤어스타일 네. 네. 평범해 보이는 거 너무 처음에는 그래서 조금 네. 아, 좀 독특하고 네. 뭔가에 네. 하나의 또 꽂히는 네. 게 네. 있으니까 티모시 살롬의 자베르 돌란 이런 뭔가 개성도 강하고 좀 힙하고 네. 모던한 느낌도 있는데 좀 자기만의 똘끼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우진 씨랑 얘기하면서도 막 이렇게 판마머리 막 이렇게 한 게 조금 본인도 아 괜찮을까 괜찮을까 그랬는데 잘 된 것 같아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려. 네. 잠깐 보여드릴까요? 우와. 아, 되게 아픈데요? 다 나. 진짜 다 나네. 여긴 진짜 크게 나는데. 이거는 지병이 있으신가요? 지금 무릎에도 났어요. 무릎에도 났고. 괜찮은 거예요? 발목, 뭐 발가락 마디마디 하나까지 소리가 다. 성유찬 씨, 리먼 보고서 어떻게 됐어요? 인트라넷에 올렸습니다.
확인해보시고 부장님 건 따로 출력해서 자리에 놨습니다. 리모 끝나면 진광보고서도 해주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아, 제가 회사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진짜 저럼 너무 숨막힐 것 같아요. 숨막혀요. 감독님 방송국에서 혹시? 아니요, 주변에 좀 어린 친구들 회사 생활 시작할 때 생각보다 되게 심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그분들 관리자들도 힘드신 지점이 있겠지만 저는 주위에 직장인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단 한 명도 퇴사하고 싶다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다들 퇴사하고 싶다 그러고 제 주위에 많은데 저도 취업 준비를 하고 막 그랬어가지고 인턴을 합격하고 이제 배우 촬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배우 하시길 잘한 것 같으세요? 후회 없습니다. 우리 큰아들만 믿어. 우리 큰아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너무 힘들면 저렇게 화장실에 칸에 가서 좀 쉬신다고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아마 이 에피소드를 직장인분들이 성식님이랑 유찬이 에피소드에 엄청 공감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그 촬영팀에 나중에 물어봤어요. 우리 유찬 씨가 저 물공포증이 없나 이런 걸 즐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물개였어요. 물개. 물개입니다. 물개예요. 와, 다행이다. 와, 진짜 다행이다. 제가 수중 촬영을 곧잘 해봤는데요. 보통 이렇게 옥토퍼스 그걸 호흡기를 물고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빼고 8초 이상 견디기 어려워요. 맞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맞아요. 꽤 길더라고요. 엄청 오래 잘 견디고 더 무서운 거는 저 위가 지붕이 있어갖고 요 앞으로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나오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잖아. 근데 우리 유찬, 장도연 배우님은 진짜 물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옆에 다이버들이 다 있었습니다. 저게 실제로 저희가 특수 세트에서 물을 차 올리게 할까 했었는데 그렇게 돼서는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도 너무 걸리고 세트도 다 틀어져 갖고 빔으로 세트를 만든 다음에 수조에다가 세트를 담근 거예요. 카메라가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빠진 거예요. 세트가 물로 세트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세트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원래 인명구조 요원 제가 자격증을 땄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배우 하면서 언젠가 이렇게 써먹더라고. 근데 얼굴이 완전히 소년미가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엄청난 스포츠맨.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잘하고 승부욕이 아주 대단하시네. 장난 아니에요, 승부욕이. 저는 사실 이제 유찬이가 공황장애잖아요. 정말 애를 많이 먹었어요, 연기하는 데 있어서. 무의식적으로는 저도 어떤 정신 상태에 스트레스도 있고 아픔이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있죠. 의식적으로는 없다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선배님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저는 제가 공황을 앓았던 적이 있어갖고 그런 심정이 저렇게 물이 차오르는 그런. 맞아요. 사람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진짜 숨쉬기 힘든 그런 분도 있고 저는 온몸에 이렇게 피가 촥 빠져나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우리 승재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서 물이 차올라요. 이렇게 중력이랑 다르게. 그거를 또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있죠. 어쨌든 숨 쉴 수 없이 답답한 마음 그런 것들. 약간 그런 거를 엄청 시각적으로 보여주니까 더 확 와닿아서. 맞아요. 조금 따라갈 수 있는 지점이 생기죠. 유찬이가 본인의 아픔을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막 이렇게 뭐 추워도 안 추워. 계곡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사실은 8, 9월에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이유로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수온이 좀 많이 찼거든요. 난 사실 너무 추웠거든요. 네. 근데 유찬이가 안 춥다고 안 입으니까 나도 못 입겠는 거야. 그게. 맞아. 그러더니 갑자기 이거 옷을 벗었어요. 냉수 마찰. 봐봐 이거 다. 근데 나 저 할부도 안 받았는데 어떡해. 제가 나중에 진짜 까불지 말고 오라고 했어. 왜냐면 입술이 막 부러져 있는데 계속 아니? 나 진짜 안 추운데 이래가지고 준비 엄청 해주셨거든요. 제작부에서도 저희 연출팀이랑 다 난로도 엄청 다 해주셨는데 추웠지? 엄청 추웠어. 추워. 니브레 얘기해 여기서 추웠다고. 이실 짓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추웠고 이젠 말할 수 있다. 나는 이제 이 장면을 보고 나니까 유찬이한테 괜히 미안한 거예요. 방쌤한테 이래도 되나? 너무 이렇게 내 친한 동생이 저렇게 힘들고 아픈데. 나 네 친구 좋아해도 되냐? 예? 연기한 걸 보고 나니까 이게 진짜 눈에 아른거려서. 저는 약간 저만 삼각이라고 생각을 안 한, 그러니까 다은 입장에서는 유찬이의 마음을 끝끝내 눈치를 못 채는 거여서. 답답하지. 친구 관계에서
될 수는 없다. 연인으로 발전할 수 없다. 약간 뭐 그런 어떤 의견이. 발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 아 근데 제 친구도 생각하면 없을 것 같긴 한데 진짜 없는 아 방금 몇 명이 스쳐 지나가신 거 같아요. 제 친구들과 연인이 그런 마음인 거야. 안될것 같은데. 너무 소극적이었다 생각해. 생각해보니까 고현쌤은 완전 대비됐던 것 같아. 처음부터 어? 나 마음에 드는데? 좋아. 관계성에서 한 사람을 두고 좋아하는 그 마음이 마음의 무게는 같아라는 시점에서 출발을 하는 그 동지애가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어떤 스타일대로 다음을 위해주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일반 삼각관계의 어떤 연적 이 항상 되고 하는 그런 거와는 조금 차별점이 있나라는 각자 캐릭터대로 잘 표현이 된 것 같은 느낌? 건배! 건배! 정란쌤 이 분야 전문가신데 오늘은 어째 가만히 계시네요? 저희도 굽는 것보다 먹는 게 더 좋거든요. 아! 아! 저 이 신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와 기싸움이 장난 아닙니다. 임성식님, 이성갈 병원에 배드 놓친 거 어떻게 아신대요? 그거 정다은 선생님 책임이잖아요. 제가 잘못을 했지만. 수현쌤이 계속 제 손을 계속 잡아주시니까 막 진짜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막 뭐라고 할 때마다. 책임 있잖아, 후배가 딴 데서 야단을 맞으면 더 화가 나는 거. 더 화가 나는 거를 상인 씨가 참 표현을 네,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 그 선생님 그 기억나시죠? 왜 저 신규 때 그때는 진짜 의사쌤들 장난 아니었잖아요. 나를 보면서 막 거의 침을 튀기면서 열변을 토하는데 저도 저 선을 잘 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동조를 안 하다가 불만 같은 게 있어도 저렇게 말을 못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드라마니까 좀 얘기하면서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철호쌤! 네?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저희 간식 좀 몰래 훔쳐먹지 마세요. 그거는 아니죠. 엄연히 간호부 쪽 사비로 준비한 자산인데 결정적일 때 아니 근데 실제로 연극에 종태 씨가 제 후배예요. 그러니까 저런 장면은 원래는 그런 누나 동생이 없었는데 현장에서 그냥 누나로 할게요 이렇게 돼가지고 선배님 술 잘 옛날에 드실 때 잘 드셨어요? 네, 예. 확실히 그 포스 누나라고 방금 잠깐 봤는데 상인 누나 실제 술자리의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친해가지고 근데 진짜 배불렀어. 아 많이 드셨죠? 많이 먹었죠? 머리 참네. 섞었어요. 섞었어요. 제시래 이지 아니 제가 저거를 할 때 막 우와 해놓고 속으로 지금 다은이가 이래도 되나? 예, 그래서 순간 막 너무 좋은데 다은이가 지금 여기서 좋아해도 되나 그 생각이 엄청 드는 거야. 나 지금 사고 쳤는데 그걸 잊을 정도였어요. 다은이도 순간 잊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지. 이기길 바라는 마음. 저기서 술 마실 때 정말 열심히 먹었고 뻗을 때 열심히 뻗었습니다. 원래 처음에 회식 시작할 때 수쌤이 딱 이렇게 요만한 소주잔에다가 콜라를 따라요. 네. 오늘 안 마시려고? 왜? 에이 마셔야지 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아니 안 된다 그리고 안 마시는데 후배들이 원하니까 바로 그냥 사발을 들이키시죠. 그런 점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여자분들한테? 저도 사실 밖에 나오면은 후배들도 많고 또 동료들한테도 늘 정은 언니는 건강해 에너지 있어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고충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가장 카리스마 있고 온화하고 간호사들을 대변해주고 있는 역할이지만 또 돌아보면 개인적으로 다른 고충들이 있고 그런 속에서 다은이를 더 응원하게 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선배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부분을 잘 살려나갈 수 있겠다. 실제 배우분들을 캐스팅하는 과정에서도 생각한 거는 밸런스 앙상블이고요. 배역과 거의 많이 닿아 있어요. 모든 배우분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호흡들은 너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게 저도 광대가 올라갈 정도로 좋은 호흡들이었었어요. 진짜 의료진 같은 느낌도 있고 나오는 날만 기다렸어요. 언니들 나오는 날, 우리 간호팀이 오는 날 오면은 늘 안아줬거든요. 우리 다은이 고생하고 있지 하면서 만날 때마다 이 안아주는 그걸 계속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빨리 와서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다. 이 안아줌이 저한테는 엄청 큰 위로였고 힘이었고
우리 보호사님 전배수 씨가 보호사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자 후배들이 엄청 좋아해요. 남자 후배들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얘기도 들어주고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주시고 또 감독님하고 또 전작품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팀에 대한 이 열기를 항상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너무 자기 촬영 없는 날도 오고 또 일찍 오시고 그래서 밥 늘 같이 먹고 저희 첫 방송도 물론 스케줄 때문에 안 되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갖고 첫 방송 고기로 약속했어요. 저의 아침의 축복을 받으세요, 중재자님. 오늘 하루 종일 체력이 떨어지실 일은 없을 겁니다. 다은 씨의 눈물 버튼. 제가 시나리오를 읽다가 덮었었어요. 다음을 못 보겠어가지고. 서한이라는 캐릭터가 요즘에 많이 힘든 젊은 세대를 많이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공시생이라는 거지만 그게 아니어도 애들이 살아가기 힘든 상황들이 많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전 진짜 밥 먹고 해라. 정말 연기도 정말 잘했지만 그게 또 이미지가 궁금만 했을 것 같아. 한 우물 팔 것 같은 느낌이 아니, 있어서. 아니 순간 처음 딱 만났는데 아니 내가 시나리오에서 봤던 서한님이잖아요.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것 이미지가... 같은. 저는 처음부터 서한님이 누구냐 그랬는데 맞아요. 캐스팅이 잘 안 돼. 감독님이 이 사람이다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엄청 기다렸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 아세요? 오이 깜짝이야. 뭐가 날라. 놀라운 거 아세요? 오이 깜짝이야. 뭐가 날라. 이거 구현해낸 것도 너무 놀라웠어요. 아 CG가 진짜 감독님. 콘스탄틴인 줄 알았죠. 콘스탄틴. 세상을 어떻게. 게임 세상 같죠 약간. 네. 그러니까 저런 서한의 시선이나 마음이 좀 되게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되게 안 됐어요. 자기가 현실에서 너무 고되니까. 사실 이 장면이 되게 마음 아픈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에서 음악을 빼느냐 넣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얘기를...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음악을 넣었다 뺐다를 진짜 한 50번은 더 했을 거예요. 제일 아픈 손가락이고 사실 소환 때문만 다은이 그런 상황에 빠진 건 아니잖아요. 네, 항상 자기보다 남이 먼저였고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짜분하는 걸 몰랐던 거죠. 무너져가는 거를. 서한이 완전 거기에 점화를 시켜버린 게 돼서 저희는 아직도 중재자님과 서한님으로 불러요. 탁구 일정을 한번 맞추느라고 연락했는데 서한님 이날 되시나요? 그럼 중재자님 제가 그럼 만나면 중재자님 이렇게 해주시고 서한님 오셨어요. 완전 그러니까 모든 환자분들은 그랬지만 저한테는 제일 진짜 그냥 서한님 그 자체여서 서한도 나를 힐러라 불러요 계속. 재원 씨 연기가 특히 실제인지 연기인지 구분이 안 되는 참 재밌고 좋은 배우신 것 같아요. 재원 씨가 서한을 해준 게 맞아요. 저희한테 또 축복이었죠. 맞아요. 현장에서도 맞아요. 매번 환자분들이 어떤 환자분들이 오실까 우리가 어떻게 케어해줘야 되냐 도대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환자분들은 이렇게 에피소드로 이제 배우분들이 오시니까 이 환경이 익숙치 않으시잖아요. 저희는 이미 좀 익숙해져 있는 상황, 스텝이랑 다 너무 이제 익숙한 상황인데 그런 걸 좀 불편함을 느끼실까 봐 너무 다은이가 돼가지고 실제 환자도 그럴 거예요. 자기가 낯선 공간에 병동에 딱 보호병동에 딱 들어가면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 불편한 건 없으실까? 막 계속 살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아이라서 힘들거든요, 사실. 근데 이름 성함 다 구글 해가지고 그 전에 했던 작품들 좀 보고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작품은 내가 본 거니까 얘기를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막 엄청 물어봤었어요. 모두가 힘들어졌다. 나 때문에. 근데 저때 체중이 제일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힘들 때는 조금 더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또
한 발 한 발 나가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정도 넘쳤어. 빠져나오지 못하는. 저는 정신과 간호사고요. 우울감이 좀 있긴 해도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얀병원에 오고 난 다음부터 다은의 느낌, 마음이 확 많이 달라지는데 진짜 그런 무게감이 이런 것들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스스로 인지를 하는 게 쉽지 않대요. 스스로 인지하는 것 자체가 치료의 첫 걼음을 나아갔다고 꼭 볼 수 있대요.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이런 느낌의 그냥 차가운 병원 같은 느낌의 정신병동들이 많았었죠. 엄마, 아이고, 엄마 어떡해. 진짜로 저렇겠지? 위험하지 않았어? 약간 합성을 한 거죠. 아, 그렇구나. 저는 네, 이거 어떻게 찍을지. 수지의 도움을 받은 건데 도영 씨가 되게 과감하게 했던 것들도 있어요. 작은 거인이야. 약간 네. 저런 거 찍을 때 별로 두려움이 없어. 제가 깜짝깜짝 놀랐던 거. 이것도 물론 합성인 거고요. 이거는 저도 합성이에요. 경찰의 허가를 받아서 한 1, 2차선만 비우고 나머지는 다 통제하고 다 저희 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차를 한번 회차시키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거든요. 오래 걸렸어. 그러니까 제가 배우들한테 미안한 게 NG가 나면 감정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저 감정을 회차만 15분이 걸리니까 쉽지가 않죠. 정말 쉽지 않았어요. 사실 이 하얀 병원은 저희 병원이랑 다르게 저희가 흔히 예상하는 차갑고 그런 병원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옛날 병원처럼 창살도 더 도드러지고 색감도 좀 쿨톤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은이가 그래 나는 아픈 사람이다 나는 환자다라는 걸 받아들이면서부터는 병원이 약간 웜톤으로 바뀌어요. 저는 대본 보고 숟가락을 들 힘도 없는 사람한테 숟가락을 계속 들으라고 하는 것도 폭력이다. 다은이랑 비슷한 지금 그런 마음을 느끼는 친구들한테는 아 이렇게 대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다 이길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기기 쉬운 병들이 아니어서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이해할 수 있을까를 좀 눈에 보이게 표현해보자 해서 매회 그런 기재들을 한번 동원해보자 했거든요. 늪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울감을 가진 사람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가라앉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표현하려고 했었고요. 이거 때때 슬라임이었죠. 애들도 가지고 노는 슬라임도 있었고요. 막 스티로폼 자르는 거부터 시작해서 뭐 스폰지 자르는 거 막 그 안에서 스스로 내려가고 누가 올려주고 막 되게 다양한 걸 했는데 거기 잘 나온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에는 좀 약간 어색했는데 카메라가 도니까 와우 완전히 아니 너무 좋아. 네. 우리는 모두 경계에 서 있다. 아, 둘레세 떠나는 거 간다. 이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쵸? 간호사분들 네. 중에 네. 그 직업을 떠나서 나의 꿈을 또 그쵸? 찾아가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도 네. 되게 좋은 상담 것 같아요. 이제 이해해 주는 거잖아요. 네. 가세요. 우울과 비우울의 경계에 있던 나는 우울보다 먼저 찾아와 주는 그 사람이 생겼다. 우울보다 빨리 찾아와 주시는 약간 눈사람 컨셉이네요. 여기 대사에도 우리 모두 낮과 밤을 오가며 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말 정도의 차이가 있지 모두들 다 좀 안 좋은 시기, 안 좋은 순간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승재가 다시 온 승재 너무 반갑지 않나요? 네, 반갑죠. 가슴 터져요, 저. 프리세터 선생님이 돼가지고 승재한테 다 설명을? 선생님이 해줬던 거 그대로 거의 다 해준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딱 시작을 그렇게 뺏겼어. 하고 마무리도 이렇게 하니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결국에는 수쌤 자리를 노리는 건 정다은이었어요? 맞아요. 아닙니다. 제가 어찌 감히. 그래서 애정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병동보다 아침이 제일 빨리 와. 아니야. 기화님이신 거. 맞죠? 예. 어떤 식으로 중요한 거. 뿌듯하네요. 뿌듯하네요. 네.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유찬이 이쁜 여자친구를 한번 보고 싶어요. 과연 어떤 연예인급의 여자친구라고 했는데. 연예인급의. 나는 이제 자리 잡아서 연예인급으로 예쁜 여자친구 만들 생각해야 되고.
저도 그 연예인급 그 대사를 하면서 많이 괜찮아졌구나 그 생각했거든요.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유찬이가 너무 이뻤어요. 예. 진짜 그 비슷한 느낌이에요. 회사를 다시 돌아갔잖아요. 사내. 유찬이에게 축복이 맞겠죠. 다은이는 아마 제 생각에 목표는 수연쌤이 목표일 것 같아요. 수연쌤처럼 돼야지? 저렇게 굉장히 좀 뭐랄까 건강한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을까. 다은이랑 네. 되게 귀여운 연애를 할 것 같아요. 아침에 오면 피곤할 것 같아요. 네, 아침에 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조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자리를 내놔야죠. 좀 내놔요. 안 돼요. 휴가도 좀 보내고 안심감도 보내고 좀 그래야지 동생하고도 좀 지내야 되고 책임감이 있는 분들에게도 좀 평화로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의료진들의 이 고마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서울성모병원에 찬영쌤, 세영쌤, 진욱쌤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이 병원의 장소를 서해안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월구호 진압 시흥시 150 배경이 되거든요. 지는 해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항상 아침을 꿈꾸고 그런 느낌이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매일 새로운 건강한 아침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남에게 다른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된 나를 칭찬한다. 실내화를 가지런히 놓은 것도 칭찬했다. 식사 시간에 환자복에 음식이 튀지 않은 것도 칭찬했다. 그런 칭찬을 하는 내 자신을 또 칭찬했다. 남에게 받는 칭찬보다 스스로 칭찬할 때 더 뿌듯해진다는 걸 알았다. 아침이 오는 게 점점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같이 드라마 만들어 가면서 많이 웃고 많이 울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저희들의 어떤 감정 변화 또 저희가 성장해 갔던 그런 느낌들 시청자분들께도 고스란히 전달될 거라고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이제 어둠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어둠을 잘 받아들이고 제대로 응시할 수 있어야 오히려 빛을 더 명쾌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우리 작품이 그런 정답을 제시해 주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찬이처럼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게 재밌게 봐주세요. 코멘터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들 만든 작품에 자신이 있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멘탈을 이렇게 위로하고 또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싶습니다. 옆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또 시청하신 분들 후기도 많이 올려주십시오. 저희 많은 에피소드들 중에서 한 개는 꼭 와닿으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정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드라마를 보시고 많은 위로와 공감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재미도 있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우리는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오늘도 넷플릭스!